네, 여러분들 긴급 상황입니다. 오늘도 정보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 주인님들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보기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정말로 감사드려요. 자, 바로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날 며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이 이 자리에서 무조건 나올 것이다.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무조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 굉장히 좋고 전망이 너무나 좋아서 보이의수 물량들, 세력들이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을 상승시켜 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만 한번 보고 가실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서 반등할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6월 12일 여러분들 뭐예요? 보이의수 물량 풀리잖아요. 500마주 풀립니다. 500마주 몇 개예요? 500마주가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 우리 LS 머티리얼즈의 4분의 1 물량이라고 볼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상황에서 풀린다? 누가 물량 받아줍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서 끌어올릴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등하기 바로 직전에 무조건 가격 끌어올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다음날 큰 가격 상승 보여주었죠. 주주님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인데, 자, 오늘도 제가 이 PPT 재료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뉴스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 LS 머티리얼즈가 전력 관리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고,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AI 전력대란 우리 수혜주로 등극을 했다. 주가 고공행진 중이다. 4월 달만 해도 저점 대비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UC 울트라 커패시터 영향도 매우 컸다. KB증권에서 우리 전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수혜를 한 번에 받으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는 전망이 좋은 주식이다라고 소개까지 해줬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상승 다시 보여줄 수밖에 없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LS 머티리얼즈가 납품하는 부품 중에서 탈황장치 모듈이 있죠. 이게 어떤 거냐? 유해물질을 제거를 해주는 그런 장치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신재생에너지 테마와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미국의 재생 가능한 재생에너지와 저장시장의 기회가 3배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증권사마다 계속해서 우리 LS 머티리얼즈를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KB증권에서는 이번에 대놓고 말씀을 해줬죠.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수혜주다라고 대놓고 강조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력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LS그룹 자체가 수혜를 이렇게 받고 있고, 전기차 전망도 이번에 구미에 부품 공장 착공하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정도 올려서 보유해서 물량 절대로 우리 개인들이 받아줄 수 없습니다. 좋은 상승 몇 번은 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꾸준히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LS 머티리얼즈 무조건 시초가부터 여러분들이 매도하셔야 한다고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그러니까 우리 LS 주주님들 현재 시간 7시 59분, 8시가 다 됐네요 벌써. 자, 오늘 빠르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오늘부터 가격 하락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내일 6월 12일에 보유해서 물량 풀리죠. 그 전까지 가격 상승 만들어 놓고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 푼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전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작업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매도를 해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무조건 그런 날이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은. 자, 제가 분명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무조건 주가 떨어진다.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이 매도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장 전에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고,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과 우리 LS 머티리얼즈에 관한 진짜의 전망치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난
타점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가격대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어디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이 LS 머티를 지니까 그냥 편하게 한글로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세 통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문자를 보내드릴 거냐, 어느 가격대에서 사서 어느 가격대에서 팔아야 될지 가격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들과 LS 머티리얼즈에 관한 진짜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총 요약을 해서 문자 세 통 정도, 아침에 꾸준히 문자 세 통 정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때 꼭 보시고 좋은 수익 앞으로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에게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합하면 이제 거의 한 1000분 정도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알려드리는 타점에 저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거, 저도 그렇게 하면서 제가 꾸준히 사용하는 우리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4월달에 이어서 이번 5월달도 달성을 했고요. 자, 물론 등수가 3만 등이라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전망들이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LS 머티를 지니까 그냥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문자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문자 3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을 굉장히 잘해주셔야 돼요. 이때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번에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대응 전략도 보여드린 것처럼 PPT 파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원하시면. 그리고 전력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매집주도 하나 알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차트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자, 이 주식은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설명해드리자면 상승하면서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고 거래량 폭발시켜주는 전형적인 1차 공격형 상승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매집봉 다양하게 터뜨려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는 전형적인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놓고 매집을 한 주식들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향후에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문제점은 이거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바로 이 매집주가 너무나 똑같은 차트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하면서 꾸준히 매집봉 터뜨려주면서 거래량 폭발시켜주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나타나면서 거래량 폭발시켜내는 전형적인 여러분들 2차 하락형 매집이 나타났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매집을 보여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2차 전지와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수급이 나타나고 호재가 생기니까 바로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하루빨리 받아가서 수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 이름도 제가 그냥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건데, 저도 사실 그냥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편해요. 저도 확실히 안 귀찮고 꽤 편한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에게는 문자로만 현재는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PPT 자료집 자체가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대응 전략집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너무나 불안하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알려주고 정보 드려도 사실 불안하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위해서 마련한 전략입니다.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40페이지가 넘어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다 읽어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요청해 주시길 바래요. 이것도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집주도 제가 끝까지 준비를 해왔죠. 매집주 현재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